안녕하세요. 이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헬스조선에 나온 조선닷컴에서 뉴스로 나온 기사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루푸스 환자분들 또는 자가면역질환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발췌를 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일가량의 단식을 하면 면역체계가 완전 재생 가능하다. 약간 좀 완전이란 단어는 좀 빼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면역체계 재생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단식은요.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은 단식을 하게 되면은 관절의 부기가 빠지고 통증이 좋아지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일 정도 단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신체의 영양 공급을 끊는 단식은 서양 의료진 사이에서 해롭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기존에요. 근데 최소 3일간의 단식은 인체의 면역 시스템까지도 리부팅 해준다. 그러니까 다시 설정해 준다는 거죠. 면역 체계를. 나이에 들어가면서 취약한 노인들의 면역 체계를 재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미국 영양학회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면역 체계가 바뀔 때 적절한 단식을 하면 이 면역 체계가 리부팅 된다는 거죠.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 발토론고 노인학 교수는 최소 3일 이상의 금식은 최소 3일 이상의 단식을 했을 때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와 대항하는 면역세포의 핵심인 백혈구의 생산이 촉진된다. 상당히 주목할 만하죠. 우리가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백혈구가 단식을 통해서 생산이 촉진된다는 거죠. 여기서 금식의 정의는 하루에 물과 함께 200칼로리를 넘지 않는, 200칼로리 이하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굉장한 저칼로리 식단이죠. 굶기 시작하면 몸은 비상체제로 돌입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려 하고, 이 에너지 저장을 위해서 당과 지방 및, 여기서 중요한 거, 불필요하고 훼손된 면역세포를 상당량 분해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단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너무 과하거나 또는 너무 필요 없는 물질, 이물질.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고 훼손된 면역 세포를 상당량 분해한다. 한방 한의학 류마티스 치료의 특징이 이거거든요. 불필요하고 훼손된 면역 세포를 배출시키는 게 한의학적 치료입니다. 그래서 명현반응으로 피부로 발진이 올라오고요. 관절이 아파지고요. 신장의 단백뇨가 나오고요. 간수치도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머리도 찌릿찌릿하고, 대변이 설사로 나오고, 소변에 거품과 단백뇨 알부민이 나오고, 여러 가지 명현반응이 나오는데요. 감기 증상도 나오고, 몸이 난리가 나는데, 그게 바로 우리 몸에 불필요하고 훼손되어 있는 면역세포를 배출하는 과정이 바로 한의학적 류마티스 치료거든요. 근데 이게 단식을 해도 이런 효과가 나온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기사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혈당을 조절해주고, 혈당이 올라간 사람들은 단식을 하면 혈당이 조절되고 떨어지고, 지방은 분해되죠. 배가 들어가요. 그리고 훼손된 면역세포를 상당량 분해해서 우리 몸을 청소한다. 이게 바로 리부팅입니다. 리부트예요, 리부트. 청소한다. 훼손되고 불필요한 면역세포는 우리 몸에서 이물질입니다. 이물질. 그 이물질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식의 효과고,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나타나는 명현반응이 바로 이 면역세포, 불필요한 면역세포가 배출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소변에 단백뇨가 나오는 명현반응이 이런 과정인 것입니다. 불필요한 면역세포들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소변에 거품이 나오고 단백뇨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이죠. 최소 2일에 4일, 6개월 단위로 단식을 한 번씩 할 것을 추천했고, 끝으로 아직도 단식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 아래 식이요법을 시작을 당부했다. 주의할 것은요, 저체중 또는 빈혈, 저체중이나 빈혈 상태 또는 너무 저혈당으로 잘 빠지는 분들, 저혈압으로 빠지신 분들, 몸이 너무 쇠약하신 분들, 빈혈치가 너무 낮은 분들, 너무 저체중인 분들, 체중이 너무 빠져있는 분들은 단식을 조금 주의해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과체중, 살이 많이 쪄 있고, 체중이 충분히 있고,
빈혈 수치도 괜찮고 몸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체력이 있는 분들은 단식을 2일에서 3일 정도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몸에 불필요하고 훼손된 면역 세포가 배출되면서 몸이 리부팅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단식이 우리 몸의 면역 단계를 면역계를 좋아지게 하는 원리예요. 한의학적 치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명현 반응 이후에 내가 아프기 전에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내가 류마티스가 발병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 명현 반응인데 그게 바로 리부팅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면역 세포가 배출되고 손상된 면역 세포들이 배출되고 원래의 내 건강한 면역 세포들로 면역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단식의 효과, 그리고 한의학적 류마티스 치료의 명현 반응의 기전입니다.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주의사항만 잘 지켜서 단식을 적절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체중, 빈혈, 너무 쇠약한 상태에 근력이 감소하신 분들, 이런 분들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